원래대로라면 선생님이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저 결혼 아직도 못했어요. 근데 32, 33 기점으로 해서 혼기가 한 번은 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운대가 따른다고 해도 사람이 그 운을 받지 못하면 흘러가거든요, 운도. 근데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신축년 한 해가 밝았잖아요. 근데 올해 선생님한테 5월, 6월, 7월, 8월, 7, 8월 달 들어가시면서 선생님이 한 번에 고비의 수를 넘어야겠다 그러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고비 수를 넘고 나면 선생님한테 내가 자리에서 한 번의 변화의 수도 따르고 또 한편으로는 이동 바람 또한 같이 따라드는 형국이다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체 우리 이씨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선생님도 내가 인간 열입 사람을 상대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사주예요. 무슨 일 하세요? 피아노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걸 제가 계속 빼고 싶어가지고, 근데 매매를 내놨었는데, 작년부터 내놨었어요. 근데 잘안 되죠. 네, 그래도 그냥 해야 되는 운명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저기 부동산을 더 알아봐야 되나, 부족도, 매매 부족도 받아서 다 붙여놨는데, 언제 도대체 효과가 있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 근데 7, 8월 달은 돼야 돼요. 그럼 올해 나갈 수는 있어요? 올해 나갈 기운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가야지 선생님이 새롭게 문서수가 또 따르고 이동, 변경수가 같이 따르는 거거든요. 좀 문제가 많거든요. 물도 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이동을 해야지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그냥 내가 확하니 던져버리면은 속 시원하긴 하겠다만 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 네. 왜냐면 새롭게 내가 또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 기점이고 또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금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내가 여기에서 그냥 다 털고 나오는 게 빈털터리로 나올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수중에 얼마나 쥐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점이 7, 8월 달은 되셔야 돼요. 좀더 많이 기다려야 되네요. 네.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한테 따라드는 운대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지금 코로나다 뭐다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학원을 운영을 하셔도 내가 단골이 있어야 되는 사주거든요. 맞아요. 단골. 단골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단골 장사로 가셔야 돼요. 학원이지만. 딱 맞네요. 어떻게 네. 이렇게 딱 맞아요. 사실 힘들어 와야 되는데, 힘들어 잘안 하니까. 이제 규모가 커지질 않는 거예요. 명수가 이제 팍팍 차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근데 좀 그게 거기 이제 터의 포기해야 되는 게 한계예요. 아닌가 했어요. 근데 그게 거기 터의 한계예요.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 그 터에서 나오시는 게 맞고, 새롭게 8월 달 넘어가시면서 새 문서 잡아서 선생님이 짠 하니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봉수 있다니까 너무 좋네요. 기다리던 거여가지고. 근데 32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원래 아까 제가 홍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왜 결혼을 못 했는지 알것 같아요. 왜요? 선생님이 양다 멀티가 안 돼요. 뭔가 내가 하나가 안정이 돼야 새로운 걸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일적인 거에 있어서 선생님이 자꾸만 신경이 쓰인다 그래요.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이씨 선생님 자체가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 맞아요. 내가 이거를 지금 학생들한테 당연히 이 열정을 쏟는 것도 맞아요. 학원에 열정을 쏟는 것도 맞는데, 얼추 안정이 되면은 선생님 본인한테 좀 신경 좀 쓰세요. 흔히 말해 학원비 받으면 뭐하노? 애들한테 다 그쵸. 들어가는데 또. 맞아요. 어떡하나? 맞아요. 벌어도 막다 들어가죠. 그럼, 근데 제가 그럼 결혼은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36, 7에 또 들어와요.
아, 공부가. 녀석일 고백. 네, 내년 내오년. 그럼 이거 팔고 바로 결혼을 해도 괜찮겠네요? 네. 정리를 아예 하고 더 이상 일을 벌리지 말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괜찮은 거네요? 근데 선생님 사주에 일은 계속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이 일이라는 게 금전 벌이도 금전 벌이지만 본인 스스로의 명예 욕심이 크시거든요. 아,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흔히 말해서 자부심으로 일하는 사람. 네. 그러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아이들 데리고 대회 같은 거 많이 나가요? 저 초반에는 했는데 안 네. 한지몇년꽤 됐어요. 그죠. 시작하지 마세요. 에이, 그거 너무 네. 피곤한 것 같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들도 힘든데 선생님이 내 욕심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명예가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내 새끼들인가 봐, 원생들이. 내 새끼들 다잘 돼야 돼. 아, 네, 그렇다 보니 그쵸.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곱절이 된다 그래요. 아,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랬을 선생님 것 같아요. 괜히 명 단축될 일 없으니까 그런 거안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거는 개인한테 맡기세요, 그냥. 아, 네. 내가 봐주기는 할게요. 근데 선생님이 나서서 일을 벌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네. 네. 그리고 선생님의 건강에 수를 놓고 보자면 올해 신축년 들어오면서 선생님, 근데 선생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대자연의 힘을 받잖아요. 근데 그걸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말해 산부인과 질환 쪽으로 해서 조금은 건강이 나빠지시는 게 조금은 있으시고, 적신호가 오는 게 조금은 있으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선생님 되도록이면 굳이 내가 꼭 임신을 해야지만 산부인과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뭐냐, 왜 식도염이 있다고 그러지? 식도요? 네.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야식을 좋아하는 편이라 있을 것 같아요. 좀 자극적인 것도 좋아하세요? 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맵고 짜고 이런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 식도염이나 이런 위궤양 이런 게좀 많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자주 접하시다 보니. 그러기 때문에 내가 미리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럴게요, 네. 선생님. 그렇게만 하시면은 크게 탈날 거는 없겠다 그러세요. 아, 그럼 제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걸까요? 결혼까지 가도 괜찮을까요? 근데 벌써 뭐 결혼한 것처럼 지내지 않아요? 네? 결혼하신 결혼? 것처럼 지내지 않으세요? 거의 그쪽 가족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래. 식만 올리면 되겠다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마음에서 인정을 한 사람인데 모도로 물어보냐 그래. 아, 네. 알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저는 소리당이랑 무당이에요. 아, 잘 아, 알아요. 진짜요? 아, 네. 팬이에요. 몇번 영상 엄청 봤는데.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제 거기 연락처 있으니까 혹시라도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 예,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새해 어디에 복 많이 계세요, 선생님? 받으세요. 여보세요? 네, 네. 선생님 어디에 계세요? 저 여기 인천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언제 그럼. 예약하고 찾아뵐게요. 아, 예, 저는 서초구에도 네. 있어요. 네, 아, 서울, 네. 부산 두 군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